자, 문제 1, DB 구축. 자, 첫 번째 문제는 직무 평가와 사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네요. 자, 직무 평가 테이블을 우선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이 있는 것처럼 예와 예를 기본 키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예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자릿수가 네 자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직무 역량이죠. 예, 직무 역량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고요. 복사를 하나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도 이렇게 열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자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공백을 입력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텍스트에도 자, 마침표까지 확실하게 찍어줘야 되겠죠. 지시사항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얘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역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고요. 자, 필요한 테이블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와 예다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디와 어디가 서로 참조하고 참조당하는지를 잘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요. 업데이트 한다고 했고요. 삭제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결 테이블 만드는 것이죠.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찾아보기 눌러서 자, 이렇게 경로를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연결 마법사이죠? 예. 자, 다음 눌러주고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선택해주면 되죠.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직무 등급이죠. 등급 이렇게 해서 아침 자 연결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화면과 지시 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해라. 기본 보기 속성을 완성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폼 몰입글 부분에 확인란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쯤에 있죠? 확인란이라는 것이 자, 얘가 확인란이라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네. 얘의 이름은 CHK 전체 부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됐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꾸어 주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자, txt 이름과 txt 직급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건 여기 잠금이라는 속성을 찾아야 되겠죠? 잠금. 자, 여기 잠금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폼 머리글의 직사각형. 자, 얘좀 잠깐 닫아버리고요. 폼 머리글에 있는 직사각형. 박스 제목 컨트롤. 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얘죠? 컨트롤을 화면에 있는 것처럼 폼 바닥글로, 복사를 해라. 폼 바닥글에 보면, 여기, 그죠? 여기를 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폼 바닥글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그, 가려져서 뒤쪽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죠? 여기에 보면, 이 정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원본들 설정하는 문제들이네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필요한 필드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다시 이거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ST 부서명. 자, LST 부서명. 리스트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LST 부서명.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역시 화면 참고하고요.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표시하고 부서명은 오름차순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 자, 요거 콤보 상자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쿼리문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사항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 폼에서 작업을 하는 거네요. 자, 이 폼에서
우리가 생성했던 CHK 이 전체 부서. 자, 여기 만들어뒀던 것 있죠? 요거, 요거. 이것을 이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저런 식으로 나오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용하라는 것 그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현재 폼에 대해서, 현재 폼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그죠? 요게, 응? 요런 경우, 그죠? 아니죠. 네. 지시사항에 있는 것은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역시 얘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죠. 부서별 평가 현황을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은 직무 평가 정보라는 쿼리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시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해진 약속이죠. 이게 특별히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원본들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다시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여기에 자, 지시사항에 나온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조건식, 조회식 만드는 원칙에 따라서 식을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폼에서 그 다음에 CMB, CMD죠? CMD 부서별 평가 현황.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구현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특별히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했네요. 이럴 땐또 조심을 해야 되죠.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 자, 얘는 이렇게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어야 될 보고서 지정해주고.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거의 이름은 자, 이렇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처리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예. 그다음 역시 또이 폼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뭐 굳이 또 선언하지 데이터형을 선언하지 않으면 variant형으로 되니까 굳이 또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데이터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select 케이스문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이 변수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경우면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좀 복사를 해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이제 나눠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80인 경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0인 경우 이렇게 되고, 60인 경우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나머지 경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닫고,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 정보 쿼리 이용합니다. 자, 만들기에서, 그러니까 쿼리 디자인, 쿼리에서 직무평가 정보 쿼리.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대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죠. 자, 여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죠? 조건.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필요한 것이 자, 역시 쿼리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자, 헷갈리니까 얘는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역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별명 얼라이어스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네. 자,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풀이는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요. 풀이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매개 변수로도 동작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